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저희 삶에 있어 답이 있나요? 네,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이 하는 게 맞을까요? 공무원 시험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다가 당신이 공무원 시험을 하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년 시험을 제가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래.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공부할 만큼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기출문제는 좀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에 보고 시험 봐요. 그럼 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공무원 시험이 되고 이제 수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허망해져요. 제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들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모든 일에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모든 일에 문제를 만드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나의 문제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세상을 다 얻었고 바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요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되니까 아니 우리 삶에 있어 문제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언제 끝나나요? 죽으면요? 네. 죽음이 그 문제를 끝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까지 뭐가 힘들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생기는 문제가 나의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시면 되잖아요. 그건 또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각이에요? 괴롭다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이 즐거운 거예요. 만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있으면 즐거울 것 같죠. 그건 최고의 지옥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대는 누구신가요? 네, 새로운 걸 배우러 온 신쌤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러 오는 신쌤. 저는 윤쌤입니다. 윤쌤! 두 분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어떤 사연을 우리는 오늘 가지고 있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서포트하며 반백수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제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뭔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제 삶의 소명에 대해 탐구하길 갈망해왔습니다. 제가 저의 생활을 보면 큰 불만도 결핍도 없지만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반백수 같은 날과 어떨 땐 잠이 부족할 만큼 몸을 혹사시킬 만큼 힘든 일도 하게 되는 등 극과 극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1년 정도 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변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되어 필라테스 자격증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끝맺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저의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순간적인 흥미로 괜한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필라테스 강사가 제 적성에 맞을지 고민이 앞서기도 합니다. 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필라테스 학원들을 보면 제가 뒤늦게 시작해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취약한 제 성향을 알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으며 음악을 듣고 수없이 바뀌는 관심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 고양이와 노닥거리며 일주일에 몇 번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며 사는 것.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러다가 그냥 나이가 들고 나중에 이뤄놓은 것도 없이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명확한 답을 찾아 참 오랜 시간 헤맸던 것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즐거운 삶, 마음의 평화, 성취감,
탁월성 아름다움입니다. 네. 야, 진짜 이 사연 듣는 전국의 많은 청취자, 지금 이게 사연이라고 보낸 거라고 생각할까요?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겠죠? 왜요? 아니, 팔자도 좋은데. 팔자 너무 좋죠? 그래서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힘들어하나. 그렇죠. 지금 윤쌤 진짜 안 왔어, 이제.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 혼자 서 있으며 음악 듣고 수없이 바뀌는 관심사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개 고양이와 노닥거리며 일주일에 몇 번 필라테스 수업 듣고. 우아하다. 럭셔리한 느낌까지 들어 신쌤이. 그래서 괜히 부러움 지는 거예요. 괜히 본인의 이 욕망을 이분 사연에 투사하지 마시고요. 네. 이분 사연에 우리 좀 신경을 좀 쓰시다. 이분 문제가 뭔가요? 뭔가 꼭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 직업은 왜 가져야 되지 이분한테는? 이뤄놔야 된다는 생각을. 뭘 이뤄놔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하나는 하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게 있어야지. 뭘 하는 사람? 지금 남편 일을 틈틈이 돕는 백수로서 하얀 손을 흔들리며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나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조금 더 럭셔리.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분은 로맨이시니까. 로맨은 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맨 로맨. 지금 하시는 일. 그러니까 뭔데요? 남편 내조하고. 네. 집안일 예쁘게 꾸며놓고. 네. 그런 거. 그런데 그게 본인의 당신의 일이다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일상이다. 자기 일상에서 자기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를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정이라는 거. 자기 부정의 사람이 자기를 찾고 싶어요. 저희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진짜 아까도 언급했어요.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 자기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멋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아 내가 뭔가 될 겁니다라고 믿는 그 심리가 이분의 이상 WPI 프로파일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휴먼 아이디얼 성향이 같이 있는 거야. 휴먼 아이디얼 성향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감에서 자기 뚜렷하게 자기가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너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해볼까요? 이런 것까지도 또 생각 안 해요. 그럼요. 그냥 자기가 뭔가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여사장으로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 앞에서 와 박수 받고 이런 게 자기가 이상적으로 뭔가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면서 자기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 아 그러니까 좀 남한테 주목받고 그렇죠. 인정받고 이래야 그렇죠. 제대로 살고 있다 생각을. 그렇죠. 근데 이 주부는 인정해줘봤자 고양이나 남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고양이는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남편도 원래 부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게 1차적으로 이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자기를 인정을 조금 받았다고 싶은 거는 필라테스를 하면서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 필라테스 하는 활동 자체가 자기를 인정해줬다라는 그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더 확실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자! 근데 이분은 자격증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필라테스 학원을 열고 또는 강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증을 학원을 넣고 강사로 일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라테스를 어느 수준까지 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스스로의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네. 남이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또 알려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너 자격증 받았니? 막 이런. 아 그거 지가 알리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려요? 아 자기가 필라테스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얼굴이나 피부도 좋아지고 또 몸매도 착한 몸매로 바뀌고 아 이분은 이미 착한 몸매에 인물도 한 인물 하시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 그냥 딱. 로맨인데다가 이 1년 정도 필라테스를 로맨이 했으면요. 다 웬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원래부터 한 인물하고 착한 몸매였지 필라테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좋은 피부에 이 몸매를 유지하세요? 30대 후반인데 결혼도 하셨다면서 아, 이분이 애를 안 낳았어. 아 그러네. 네, 이분 애를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된다고요? 네. 애를 낳고 나서 여전히 그 몸매를 유지하고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더 질문을 할 때 저는 산후조리를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 몸매를 다시 처녀때 몸매로 다시 했어요. 그리고 그 필라테스 한 김에 그냥 자격증까지 얻었어요. 우와. 근데 이분 애 낳으시라고 했는데 애 낳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누가 키우냐, 애를 낳으면 내 몸매도 깨지고 또 애를 낳으면 내가 애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까, 남편이 애한테 관심이 가면 내한테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수십수백까지 지금 본인이 고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이러면 내 삶이 진짜 보람되고 내가 뭔가 나의 삶의 정체성을 더 잘 만들고 심지어는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완벽하게 삽질이에요. 이분에게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이루어놓은 것도 없이 후회를 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기도 합니다인데 확실하게 본인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이만큼 더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아이 낳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 남들이 인정을 세상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건 누구나 하는 걸 해야지 흔적을 남기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걸 흔적을 남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흔적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게 30대 여성이면 아이 낳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지금까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자기의 진짜 흔적을 남기고 본인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적극 거부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아이 이렇게 낳는 게 이분한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줘도 네.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는 것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장 뛰어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듣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 답을 찾는다는데 어떤 일을 해야 그것은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당신의 삶에 있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를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서른 후반대 이런 다른 일을 찾으면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분이 그 왜 그랬을까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왜 지금까지 아이를 안 낳았을까? 네네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불임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게 또 아 그냥 아니 아이를 낳으면 꼭 네. 자기 몸으로 낳아야 돼요. 아~ 마음으로 낳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아 정말 큰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큰 결심이에요? 원래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낳는 게 애고 아무 생각 없이 키워야지 애가 잘 커요. 근데 일이 닥쳐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남편하고 우리 마음으로 애 낳자 해가지고 애 입양하는 데 갔어. 애 입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아무 생각 없이 개 고양이 입양했는데
개 고양이보다는 훨씬 사람 아이가 낫죠. 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보면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좀 안 좋아져서 다시 파양을 한다든지.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어떤 정해진 털을 정해놓고 아이가 마치 개 고양이처럼 나를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애완동물 키우듯이 애를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개 고양이하고 노닥거리는 게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일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진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본인이 진짜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럼 이분 결심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어떻게든 기르게 되시면 이 문제가 덮어지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당연하죠. 근데 적어도 어떤 일을 해야 뭐 또는 저희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후회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새롭게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요? 나는 훨씬 이전에 막연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문제고 또 이분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분이 로맨이시라 늘 불안하고 걱정이 그렇죠. 많으신데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건 아이디어를 풀어갈 수 있는 이 생활인 것 같고 이분은 그렇게 못하고 늘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누가 고민이 없어진대요? 문제가 네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고민들이어야지 되는데 이게 불안과 걱정으로 늘 하는 문제들일 것 같은 생각이 내가 처음에 아이를 가져야지 하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애를 키워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힘이 들고 고통이 돼요. 그러면 아이를 가지는 그 즐거움이 이제는 고통이나 아픔으로 바뀔 때는 이상하다. 내가 왜 옛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졌던 그 아이가 지금 고통과 아픔이 됐을까? 나한테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새로운 문제는 지금 이 문제, 새로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로맨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네네. 생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이분한테 그래 너의 고민을 내가 안개를 촥 없애버리듯이 태양을 밝혀서 샥 안개가 나타나고 두 번 다시 안개가 끼지 않도록 해주마. 이런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태양이 나서 안개가 싹 사라졌으면 내일 아침에도 안개가 올 거야. 내일 아침에 안개가 낄 걸 너 지금 고민하면 소용이 있니 언니? 없죠. 없어요. 적어도 로맨이 그거를 알게 되면 미리 고민은 안 해요. 그럼 내일 안개가 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는 그때 또 물어. 누구한테요? 황심소에 묻든가 남편한테 묻든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물어도 계속 문제를 못 찾고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할 필요는 없고 로맨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그럴 때 이제 오늘 이 로맨한테의 상담은 오랜 시간 헤맸던 것에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고 너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아이를 가지는 것이 나에게 상당히 흔적을 남기는 거고 뭔가 이뤄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해답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해답이다. 자 그러면 그걸 할 생각은 본인이 만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긴 해요. 됐죠? 자 그럼 마음이 일단 편해졌어요. 그래서 애를 가지게 됐다 또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답인 거예요. 그 답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는 덜 불안해요. 아, 보람 있네요. 보람 있어요. 그럼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고민이 들더라도 좀 더 나은 자신이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 문제가 생길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뻔한 답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내가 찾아야지
나는 적어도 방향은 안다.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통념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막연히 안개 속을 헤매듯이 찾을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해법을 자기가 찾고 그거를 또 해나가게 되면 그 사이에 불안은 또 없어지고 비교적 편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뻔하게 하던 일을 벗어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주저하는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해보지 뭐. 좀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무조건 저질러봐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로맨이 그러더라. 아빠, 제가 힘들어하는 거는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죠? 어휴, 훌륭하다야! 그래, 그러면 아빠, 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야, 너가 뭘 것 같니? 어, 아빠, 제가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해버리니까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오, 훌륭하다. 그래, 너가 물어보는 편지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 일주일 내내 걱정했지? 그랬더니 어제 편지를 쓰니까 어떤 일이 됐니? 오늘 답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된다는 거죠, 좀.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고 걱정이 드는 일을 그냥 일단 해버리면 돼요. 그럴 때 못하면 어때요? 못해도 돼?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해도 돼? 죽지만 않으면 돼?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계속 나한테 말해주면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한테 질문 던지고 자기가 그걸 해보고 그래 편지 썼더니 너가 죽었니? 아니요. 너한테 뭐 폭탄 메일이 왔니? 아니요. 다섯 군데 편지를 했는데 한 군데 왔어요. 훌륭하다야. 그래도 너 편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지? 네. 신기했어요. 아, 뭔가 소름이 끼친다 지금. 왜 소름이 끼쳐? 그러니까 저도 이분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해주기를 바라고. 네, 그러니까 좀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그렇죠. 누군가한테. 계속 그걸 반복하고 얻는 그렇죠. 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 한 발을 먹으면 깨달을까. 네, 깨 소금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소름이 끼친 분 누구세요? 저 윤쌤입니다. 윤쌤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신쌤입니다. 신쌤 네. 오늘은 어땠어요? 네, 많이 배워갑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Hell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